반열을 끌어왔던 조선대 이사 선임 문제가 어제 결정났는데 대학 구성원들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박수인 기자입니다. 조선대 이사회는 후임 이사 안건을 논의한 결과 표결 끝에 이정남 조선대 총동창 회장을 정이사로 뽑았습니다. 이사 8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이정남 후보는 5표를 얻은 반면 조선대 구성원들이 추천한 서재용 총장은 3표에 그쳐 탈락했습니다. 4는 3대 1, 한 표는 기권. 네. 다시 1차 투표 들어가지고 5대 3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9명으로 이루어진 조선대 이사회는 그동안 1명이 공석이었고 나머지 8명도 임기가 만료된 지 6개월이 넘은 상태에서 차기 정의사회를 구성하지 못해 파행을 빚어왔습니다. 공석 중인 이사가 선임됨에 따라 조선대 이사회는 교육부가 경고한 임시 관선이사 체제로 전환되는 일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대학 구성원들이 희망한 서재용 총장이 탈락함에 따라 이사회가 당장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정남 동창 회장의 가세로 옛 재단 측과 가까운 이사와 대학 구성원을 대변하는 이사의 구성 비율이 6대 3으로 짜여졌기 때문입니다. 공석 중인 이사 한 명은 선임됐지만 조선대 이사회를 둘러싼 파행과 갈등은 깊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